얼마 전부터 엉덩이에 꽃이 피기 시작해서 병원을 찾아왔어요. 축하드립니다. 치질은 정말 남모를 심한 아픔의 병이었어요. 감기 걸려도 주사 맞기 싫어서 병에 안 가는 제가 제 발로 동네 병원을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진료실에는 70세 가까이 돼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안경을 치켜 세우며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맞이했어요. 목소리에 아주 힘이 없으셨어요. 치질이라고. 치질. 네 선생님, 아파서 엉덩이가 터지러 갈 것 같아요. 그래요. 저기 한번 누워가지고 바지를 좀 까봐요. 구경 한번 해봅시다. 의사 선생님은 고무장갑 같은 걸 끼고 수치스러움에 떨고 있는 저의 엉덩이를 활짝 열고 아무런 말씀 없이 연신 오. 야 이거 야 오. 야 이거 아 한참의 감탄 끝에 다시 자리로 돌아온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내가 똥꼬 인생 40년 40년 동안 오로지 똥꼬만 파온 사람이에요. 이게 내 전문입니다. 선생님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얼른 수술해 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치질 수술이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수술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치질을 받다 죽을 수가 있다고요? 왜요? 어떡해요? 쪽팔려서. 쪽팔려서 죽는다고 이게. 그 의사 선생님은 이런 유머를 웃음기 전혀 없는 진짜 힘없는 얼굴로 그냥 아주 시크하게 나지막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치질은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한 번은 아픔으로 사람을 죽이고 또 한 번은 쪽팔려서 사람을 죽인다. 쪽팔려서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인데. 하지만 걱정하지 마요. 날 보는 그 순간부터 이미 90%는 나은 거니까. 단지 힘이 없는 목소리라서 그렇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선생님이셨어요. 이분께 제 엉덩이를 맡겨도 될 거란 확고한 믿음이 넘쳐 흘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을 두 번 죽인다는 공포의 질병을 말끔히 고칠 수 있었어요. 마지막 검진 때 의사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수술이 잘 됐다 하더라도 똥구멍 정결관리를 똥구멍 정결관리를 잘 안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차가운 데서 자다 보면 입도 돌아가지만 똥구멍도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재발할 확률이 높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혹시 또 재발하면 얼른 나를 찾아오세요. 이 땅에 치질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나는 싸울 거니까. 저는 오늘도 선생님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고 똥구멍이 돌아가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김수철의 못합빈 꽃한송이. 자, 신창우 씨가 글을 쓰셨군요. 무려 조회수가 234회입니다. 날라리 똥다리 뽕뽕. 게다가 추천수도 13건이네요. 추천수가 10건이 넘어가는 거면 아주 놀라운 오랜만이네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너무 재미난 일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돈을 찾으려고 출금 전표에 금액을 적으셨는데요. 10원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시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노인분께서 잘못 적으신 거라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금액 잘못 적으셨어요. 얼마 찾으실 거예요? 할아버지가 네. 10만 원. 참고로 10만 원 출금 시 전표의 금액란에는 10만 원 정이라고 적어야 완벽하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글씨도 잘 모르시고 귀찮아하셔서 꼭 써야 하는 부분만 적도록 안내를 합니다. 할아버지,
만자가 빠졌으니까 다시 써주세요. 아, 그래요. 근데 1분 후 할아버지께서 내미신 전표에는 이렇게 써있더군요. 10원만. 10원만. 야, 10원만. 10원만 줘. 10원만 찾을게요. 10원만. 야, 이거 진짜 재밌지. 조합에 따라 많이 틀려지는데 이게 제일 재밌는 조합이네요. 그렇죠. 만 1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 10원 재미가 없죠. 네, 10원만. 10원만이 제일 재밌습니다. 10원만이 최고입니다. 네, 원10만 이것도 재미없고요. 재미없죠. 네, 10원만이. 10원만. 이야. 아, 네. 저는 10원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진짜. 아, 10만원. 네, 저도 10만원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자, 박수 10만원. 자, 이성환 씨입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사무실에 오래 앉아있는 사무직이라 그런지 엉덩이가 종기가 났어요. 이거 열나 짜증나는데 엉덩이 종기라 하면. 그런데 종기가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 겁니다. 호두알 정도의 크기로. 와, 이건 종기가 아니네, 이거는. 종양이네. 어? 종양 수준이다. 어, 진짜 크다, 호두알 정도면. 와. 땡땡 부어 올라가지고 닿기만 해도 살짝 따도 아픈 겁니다. 도저히 어우.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엉덩이 종기를 보여줬더만, 어허, 이거 지금, 와. 이거, 와. 이거 저, 지금, 수술해야겠습니다. 오, 하는 겁니다. 수술이야? 하고 놀라자. 아, 뭐, 간단합니다. 겁먹지 마세요. 아우, 이거. 간이 침대에 누우시더라고 하더군요. 아, 이거 종기를 짜야 되는데, 마취라면 그 상처가 잘 안 아프니까. 아, 이거 참. 아, 앞으로도 좀 참으셔야겠습니다. 제 의사 선생님이 난감해요. 하고 네? 생사를 째는데 눈물이 나오더군요. 엉덩이를 까고 눈물을 찡끌찡끌 흘리면서 바지를 주섬주섬 입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아, 이제 결혼하셨어요? 네. 아, 그럼 그 와이프한테 그거 있죠? 카드. 아, 이거 참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마술 걸릴 때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달라고 해갖고 거기다 붙여놓는 거야? 내일은 상체에 그걸 붙이세요. 날개 달린 걸로. 솔리피앙 솔리피앙. 네? 네? 아,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기에 그거만큼 괜찮은 방법이 없어요. 그거만큼 괜찮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병원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달라고 했더니 깔깔 웃으면서 날개 달린 걸 내줄까? 하면서 놀리기도 하군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하면서 그걸 붙이려고 했더만 저는 사각속옷을 입어서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거든요. 사각속옷은 헐렁한 관계로 고정이 안 되는 터라 그냥 반창고로 고정을 시키고 출근을 했죠. 문제는 사무실에서 출근해서 보세요였습니다. 아프던 곳이 안 아프다 보니까 기분이 좋더군요. 즐겁게 일하는데 그날따라 보고 할 것도 많고 바쁘더군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 이것이 바지 속에서 마찰을 일으켰는지 제 뒤에서 김 대리가 그러더군요. 과장님 바지 끝에 뭐가 붙어있는데요? 하면서 아이 칠칠맞게 제가 떼드릴게요 하더만 바지 끝단에 나온 것도 쑥 빼버렸습니다. 그 순간 김대리 표정이 굳는 겁니다. 제가 왜 그래 김대리 그거 쳐다보는 순간 저도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건 제가 아침에 묻힌 그거였습니다. 날개형 상처가 다 아물지 않았더라 약간의 피가 묻어있고 저는 김대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초지정을 설명하려는데 벌써 돌아서 저만 지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를 여자로 보는 건지 이상한 놈 보듯이 슬슬 피합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회사에서 변태가 되고 있습니다. 전 그냥 엉덩이에 종기가 난 것뿐인데 의사 선생님 억울해요. 야 10만원 저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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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야. 야. 최수진 씨요. 네, 최수진 미안합니다. 씨. 최수진 씨 이름 나왔는데 딴 말 많이 했네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러잖아요. 저희 회사 언니 얘기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신 거죠. 다 남의 얘기래. 네, 남의 얘기입니다. 아는 언니가 하루는 병원에 갔답니다. 그러니까 회사 언니의 또 아는 언니. 한 번 정도 더 꽈지면 안 믿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확실히 믿으리라고.
본인은 모르는 분인 거죠. 네. 결국은 최수진 씨가 병원에 간 거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만은. 조그만 병원이라 의사와 간호사 한 명씩만 있었고 언니 이름을 불렀을 때 아차했더랍니다. 이름은 불리고 왜 아차하죠? 이름이 특이한가? 이름은 불리고 할 수 없이 들어가 의사가 물어보는 대로 대답을 했고 진찰을 해야겠다는 의사의 말에 언니는 깜짝 놀라며 저 그게 안 하시면 안 될까요? 아 진찰을요? 병원에 네, 가서? 진찰을. 네 진찰을. 이게 뭐야? 거부를 했답니다. 네. 네. 의사 아 이거 진찰을 해야지 안 하시겠다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냥 저 옷 위에 진찰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그냥 둡시다. 나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가세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하시더랍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요. 언니는 당황한 얼굴로 주사실을 갔는데 간호사는 급히 화장실을 갔는지 오지를 않더래요. 할 수 없이 그 의사 선생님이 다시 주사를 놓겠다며 들어오셨는데 이 언니가 또 머뭇거리면서 당황해하니까 의사는 이제 짜증난 목소리로 아 다음 환자도 있으니까 빨리 맞고 나갑시다 이러더랍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언니가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으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예 주사도 거부할 겁니까? 이러시더랍니다. 네. 언니는 할 수 없이 뒤돌아서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올인원을 입어서 올인원을 입었어. 잠시만, 야 기다려주세요. 이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한참 기다려야 되는데. 이걸 허물 벗는 건데요. 옷이 아니고. 아니 네? 올인원을 왜 위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인원 네. 아 위에도. 아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샵으로 된 것도 있고 뭐. 네. 어쨌든 허물 벗는 거거든요. 그렇죠. 야 의사 선생님. 올인원 밑에는 어떻게 생겼어요? 네? 아, 밑에 단추가 생긴 거 아니야? 그죠. 밑에 단추도 있잖아. 애들 그 돌 때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애기 진찰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우주복 같이 생긴 거 아니야? 주사를 어디다 맞죠? 김학선 씨입니다. 와 조회수 327건. 이야. 좋아. 그러나 추천수 두 건? 본인이 이틀에 걸쳐서 추천한 추천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추천수를 보면서 몹시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때 오토바이를 타면 신나게 달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데 신호가 빨간불이어서 오토바이를 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다행히 속도는 40km 정도였습니다. 인도 쪽으로 박으면 그래도 일단 차고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로 올라가는 방지턱에 오토바이가 박혀서 넘어졌습니다. 다리를 보니 장난이 아니게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병원으로 갔죠.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그때 발냄새가 무지 났거든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신발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이름을 부를 때까지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잠그고 발을 씻었습니다. 야, 저 피가 그렇게 나는 상황이지. 와, 대단하다. 하지만 깨끗이 씻었다 하더라도 다시 양말을 신고 발냄새 나는 신발을 신다면 말짱 도루묵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올 곳이 오고 말았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꿰매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그래서 신발을 신은 채로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뭐야. 저기 저 신발 벗겨놓으세요. 그냥 신으면 안 돼요. 그냥 신고 있으면 안 되나요? 벗으세요. 어쩔 수 없이 울상을 지으며 벗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발냄새가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간호사가 코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병원이 1층인데 창문 쪽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조용히. 어찌나 미안하든지 민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큰 목소리로 박간호사 거기 창문을 열면 어떻게 해요? 네! 하고 목소리를 엄청 높여서 화를 내시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난 환자분 미안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냐고 간호사님을 나무라는 줄 알았습니다. 환자분 미안하게? 어? 미안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나무를 잡았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사람들 지나다니다가 병원에서 발냄새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어? 그 순간 나도 웃고 간호사도 웃고 의사 선생님도 웃고 골 때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눈물 나. 이게 창문이 복도 쪽으로 나 있었나 봐. 아 너무. 어? 야 진짜 심했나 보다.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저도 10만 원. 아 10만 원 드려야죠. 네. 10만. 아 조회수 50건의 사연. 이야. 추천입니다. 추천수 두 건. 박용태 씨께서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실화 사건이라고. 작년 여름이었어요. 택배를 하고 있었죠. 오후 1시쯤 되었을까 어느 한 원룸에 물건을 배달해 주러 갔습니다.
그런데 현관 앞에서 아무리 벨을 눌러도 안에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수취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자분이 전화를 받더군요. 택배입니다. 택배 왔는데 댁에 안 계시네요. 아, 그러세요? 잠시 집 앞에 나왔거든요. 문 열려 있으니까 넣어두고 가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시 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화들짝 기뻐하며 살짝 현관문에 손잡이를 돌려보니 진짜로 문이 열리더군요. 그래서 물건을 놓고 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플 거예요. 순간 좀 고민했죠. 거기서 배가 아파. 남의 집에서. 아, 주인도 없는데 뭐 빨리 싸고 나가지 뭐. 아, 아니지 아니. 잠시 나간 거라는데 그래도 돌아오면 아유 안 되지 안 되지. 한 10초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전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싸지. 네. 그런데 저도 모르게 발은 화장실을 이미 향해 가고 있었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엄청나게 겁이 났습니다. 서둘러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았어요. 일단 한번 급한 것만 내보내고 나니 한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주인이 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정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마무리가 안 되죠. 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밖에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고 현관 밖 복도 소리, 놀이터에서 애들 노는 소리까지 들리기 상태였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본 적이 없었어요. 땀은 말도 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 소리에 주의하며 힘을 주려고 하니 잘 안 되는 겁니다. 헛! 그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제발 꿈이길, 그 고객뿐이 아니길, 제발 아니길, 정말 계속해서 빌었어요. 하지만 손잡이가 덜커덩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우 더워라 하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 소리가 화장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니 제발 가까워. 하지만 화장실 손잡이는 이미 돌아가고 있어서 문을 연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누군가 먼저 말할 것 없이 서로 소리를 질렀어요. 전 왜 소리를 질렀냐고요? 소리를 안 질리면 벌점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 상황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소리를만 계속 질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는 한 30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단 그녀가 조용히 화장실 문을 닫아줬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밖에서 묻더군요. 누구세요? 예? 예, 이게 택배예요. 다행히 그녀가 잠시 저의 조끼를 봤나 봅니다. 그녀는 저를 믿어주었고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배꼽 인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다섯 번 정도 연속해서 났어요. 몸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초 지정을 그녀에게 말했고 다행히 천사 같은 그 고객분이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배꼽 사과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녀가 하는 말, 아, 근데 냄새가 심하네. 어쩌라고? 라는 제목으로 이인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어쩌라고? 저는 평범한 고3 수험생입니다. 친구 중에 이진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진석이는 자신의 성적보다 조금 높은 대학교에 지원해서 예비 추가 합격 전화가 오기를 매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진석이의 친구가 합격 장난 전화를 건 거예요. 연속해서 다섯 번이나, 심지어 여섯 번째는 모르는 전화번호에 나이 많은 아저씨 목소리로 합격 전화가 걸려와서 진짠지 알고 너무나 좋아했는데 그것도 장난 전화였던 거예요. 친구가 선배한테 부탁까지 해서 장난 전화를 한 거였어요. 진석이는 너무 화가 나서 쌍욕을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끊자마자 또 전화가 올라왔어요. 이번엔 진짜 합격 전화였어요. 안녕하십니까, X대학교 이박원주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비 합격이 됐습니다. 어쩌라고 직원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아 저기 추가 합격, 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대학 직원은 전화가 잘못 걸린 줄 알고 끊은 다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십니까, X대학 입학원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예비 중에 합격됐어요. 어쩌라고 나한테
이진석 씨 휴대폰. 그러니까 어쩌라고 추가 합격제를 하지 말라고. 축하 안 받는다고. 한 번만 더 들어가면 경찰에 신고해버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어쩌라고. 죄송합니다. 진석이는 대학 직원에게 쌍욕오라고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신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진짜 합격자란 걸 알게 된 진석이는 대학에 울며불며 사과를 한 끝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아우 재밌다. 아빠의 개드립. 글쓴이 1일 1동. 부모님과 문회 맛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방송국 카메라가 들어왔어요. 저 엄마는 그냥 신기했지만 아빠는 몹시 TV에 나오고 싶어 했어요. 카메라가 다른 테이블 손님을 인터뷰하고 있을 때 아빠는 괜히 조금 높은 톤으로 혼잣말을 하셨어요. TV에 나오고 싶어서. 아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야 이거 맛있네. 이거 정말 태어나서 처음. 아 맛있다. 이거 물회 중에 가장 맛있는 물회인걸. 아 물회 맛있다. 누가 봐도 관심을 끌려는 톤이었어요. 한마디로 난 이만큼 맛있다고 인터뷰할 수 있다라는 뜻이랄까요. 그러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아빠는 계속 혼잣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자 아빠가 작전을 휴머니즘으로 바꿔서 멘트를 바꿨어요. 이 맛을 우리 어머니도 보여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보여주셨어야 하는데 어머니 할머니도 저번 주에 맛보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보셨나. 그러나 방송국은 다른 손님을 인터뷰하러 갔어요. 이윽고 방송국이 이제 그만 철사를 움직일 부이자 아빠는 초지이셨어요. 아빠는 마지막으로 옆에 있던 제가 다 놀랄 정도로 작전을 바꾸셨어요. 물회가 뭐냐? 이게 뭐야 이게? 물회가 이따구로 써가지고 다 이게? 아우 써! 맛있다고 해도 안 오니까 역으로 치고 나가신 거죠. 그런 게 먹혔는지 주인 아줌마가 달려오고 방송국 아저씨도 한 명 다가왔어요. 아, 얘 물회가 쓰다고요? 어머 무슨 말이세요 손님? 그 순간 아빠가 민망한 듯 웃으며 개드립을 쳤어요. 진짜 개... 맛있어! 아주 아주 맛있어! 맛있어! 너무너무 맛있어! 물회가 써 맛있어! 주변 사람들 모두 썩소를 지었고 아빠는 인터뷰를 못했어요. 저는 이제 20살이 된 학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는 컴플렉스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너무 심한 곱슬머리라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를 갖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좋지 않은 시력입니다. 워낙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안경을 벗으면 제대로 보이는 게 없죠. 얼마 전 찰랑거리는 머리카락을 갖고 싶은 마음에 매직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아 여자분이시군요. 네. 안내하는 자리로 가서 안경을 벗고 주머니는 어두웠죠.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미용실 언니가 제게 다가와서 머리 할 동안 잡지책 보고 계세요 하며 제게 잡지책을 건네시더라고요. 저는 시력이 좋지 않아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못 읽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주위가 싸해지더니 옆에 계시던 원장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겁니다. 빨리 사과하지 못해! 그러자 제 머리를 해주시던 여자분께서 어머 죄송합니다 라며 계속 허리를 굽혀 죄송하다고 했죠. 저는 괜찮다며 손을 계속 내저었습니다. 어찌나 당황스러웠던지. 그렇게 파마를 말고 있는데 또 아까 그 여자분이 머리 씻겨드릴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손을 앞으로 향한 채 더듬더듬거리며 앞에 언니를 따라가는데 그때 미용실 원장님께서 또 지금 손님이 앞에 안 보이시는데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손 안 잡아주고 뭐해? 빨리 상하지 못해! 결국 저는 그날 머리를 다한 후에도 미용실 원장님과 언니께서 실망하실까봐 안경을 쓰지 못하고 미용실 밖에 나가는 길까지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손님이요? 네 손님이요. 네.
근데 그 시력 정말 안 좋으신 분들 보니까 앞이 진짜 뭐 그럼요. 렌즈나 안경을 안 끼시면 네. 전혀 안 보이신데요. 진짜 완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네. 목소리로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네. 목소리로. 누군지 못 알아볼 때도 있더라고요. 네네. 목소리로 알아보고. 제가 몰래 좋아하던 여자애가 제 친한 친구와 사귀었다 헤어진 애라서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린 나이네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리죠. 어느 정도 나이가 있다면 판단할 수 있는데 어느 잠 못 드는 밤, 늦은 밤 저는 2층 방 창문 밖으로 하늘을 보며 한숨을 푹푹 쉬다가 저도 모르게 그만 짜증에 겨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이씨! 김미영! 소리가 너무 컸어요. 저도 놀라서 주위를 들어보니 1층 담쪽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죄송합니다. 여자 문제로 고민이 있나 봅니다. 네, 뭐 좀요. 아저씨는 어디서 10년쯤 도닦고 내려오는 사람처럼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세상엔 뭘 멈출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이죠. 멈출 수 없는 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정답이에요. 네. 대충 대답하고 저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물을 마시면서 계속 그 처음 본 아저씨의 말이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아저씨의 말이 정답이자 진리 같았어요. 어차피 막지 못할 마음을 내가 고민해서 뭘 하나 싶고 정말 뜻밖의 도움이었어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듯한 깨달음에 저는 감사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얼른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러나 이미 아저씨는 가고 없었고 단지 아저씨가 서있던 담벼락에 아저씨가 흘려보낸 소변 자국만이 멈출 수 없는 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정답이에요. 그냥 베르빵에 싸는 거야. 아저씨가 서있던 담벼락에 아저씨는 노상방뇨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고 눈까지 마주쳤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고민 상담까지 이런 그 침착함에 깊이 감탄했어요. 그제야 생각해보니 아저씨의 좋은 조언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쫄쫄쫄 소변을 보시며 멈출 수 없는 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정답이에요. 신청곡은 박기영의 흐르는 강물처럼. 신진아 씨 조회수 아 기분 나쁜데 조회수 18건 추천수 3건. 저는 경기도에 사는 27살 먹은 아가씨예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해가 바뀌고 고3들이 청년회로 올라오게 됐어요. 그래서 새내기 수련회를 떠났죠. 저도 무려 7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사건은 찬양 시간에 일어났어요. 찬양 시간에는 앞쪽에 빔을 쏴서 찬양 가사를 알려주거든요. 근데 요게 가끔씩 오타가 날 때가 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앞쪽에 있는 큰 화면을 보며 다들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고 이제 각자의 마음을 결단하는 차례가 되어 찬양 한 곡을 부르게 됐죠.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그런데 이 거룩하고 경건한 타이밍에 오타가 나고 만 거예요. 이렇게요. 누님만 따라가리 오직 누님만. 이렇게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보다 백배 천배 애절한 사랑 고백이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날은 정말 기독교의 정체성마저 흔들기에 할 만한 어마어마한 오타가 났어요. 찬양 가사는 이랬어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 그런데 엄청난 오타가 난 거예요. 예수는 왕, 예수는 중. 야, 이거 오타 정도가 아닌데. 야, 이거는 어, 깜짝 놀랐겠다. 예배 시간이라 웃지도 못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기독교를 희화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냥 일화였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네요. 즐거운 오후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이야 재밌네 이것도. 김재영 씨입니다. 때는 21살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군대 가기 시작하던 시절 제 친구 C군 군대에 가기 위해 대학교를 휴학하고 입대를 기다리며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군이 제게 찾아와서 기발한 놀거리를 생각났다면서 같이 놀자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야 단란주점
그 스크린 진짜 크고 화질도 좋잖아. 스테레오도 음질도 빵빵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가게 쉬니까 네가 에로 영화 빌려와. 거기서 영화관으로 보는 기분으로. 달라 줄여서 영화로. 죽어야지. 알겠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해서 월요일 밤 9시경에 비디오 대여점에서 마음이 드는 제목으로 에로 영화 박하사랑과 탈출소녀 신창순 탈출소녀 신창순을 위해서 친구 가게로 갔습니다. 과연 그 대형화면과 그 엄청난 스테레오 음질은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주인공 박하사와 여주인공 박하사 박하사랑 박하사탕 말고 주인공 박하사와 여주인공의 혼신의 연기가 가슴속 깊이 들어와 군에 가서 저런 하사 밑에서 군생활하고 싶다고. 야, 군대 가서 저런 하사라 밑에서 군생활하고 싶다. 군생활하고 싶다. 이러고요. 이렇게 소리치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받자 수화기놈에 들려는 거친 목소리. 거기 땡땡 달아주셔 맞죠? 여기 임동파출소인데요. 거기서 지금 에로영화 보고 있죠? 당장 꺼요! 하는 겁니다. 네? 저희는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하고 있는데 친구가 물었습니다. 야, 저 단란주점에서 에로영화 보면 불법으로 걸리나요? 예? 단란주점에서 에로영화 보면 불법으로 걸려요? 경찰이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당신 단란주점 입구 외부 화면 껐어 안 껐어? 당황해서 이쪽으로 뛰어가 보니 인도에는 아저씨부터 교복 입은 학생들까지 수십 명이 위로 고개를 두고 우와! 우와! 감탄까지 연발하며 에로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친구는 경범죄 위반으로 출동한 경찰차에 혼자 타고가 굳이 안에서 숨어있는 저에게 밖으로 큰 소리로 절 불러내서 저까지 끄집어가서 풍기물론 조장이라는 이상한 죄명으로 벌금 3만 원과 6만 원 딱지를 끊고 집으로 귀가 도치되었습니다. 동식이의 이별. 친구 동식이가 여자친구랑 사귄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사소한 문제로 싸웠어요. 그러다 갑자기 동식이는 배가 아팠습니다.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조심스러운 단계였는데 싸우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웃긴 것 같아서 참는데 뭐 갈 수도 있지 뭐. 자, 진짜 너 잠깐만 있어. 내가 또 싸울게. 하늘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싸움에 집중을 못하게 되죠. 그죠? 동식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여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씨. 그러니까 그만 싸우자. 야, 너는 항상 그러더라. 그렇게 피하면 그만이니? 잘못했다는 한마디면 끝이냐고. 야,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만해. 야, 그게 미안한 사람의 태도냐고. 너는 그냥 지금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것 싶어하는 것 같아 보여.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피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어? 나 배 아파. 배 아파. 화장실 좀. 방금까지 화낼 때 멀쩡하더니 갑자기 배가 왜 아픈 건데? 어? 여자친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눈에 뵈는 게 없었던 동식인 여자친구 보고 일단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쳤어요. 아, 일단 우리 나중에 다시 만나자. 지금 일단 헤어지자고. 뭐 헤어지자고? 야, 너 그런 애였어? 어떻게 사소한 문제로 싸웠다고 헤어지자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너는 그렇게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니? 여자친구가 자꾸 물고 늘어지자 동식이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참았던 말을 내뱉었어요. 아씨, 똥 말았다고 또! 똥 말려 죽겠다고! 제발 그 말을 하고 나 죽겠다고 똥 싸겠다고! 그 말에 여자친구는 완전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뭐? 그러니까 지금 헤어지자는 이유가 똥 마려워서 그런 거야? 참나 뭐 이런 세상. 어, 나 어이없어 정말. 뭐 아마 똥 마려워서 헤어지자는 놈이 다 있어? 아, 짜증나. 그렇게 여친은 떠나버렸고 그 둘의 이별 사이는 똥 마려워서가 돼버렸답니다. 자, 레인부츠의 순환기. 살이 쪄갖고 슬픈 여대생 목소리로. 참나. 아, 방학이라 심심해서 쇼핑 갔다가 처음으로 레인부츠를 사게 됐죠. 비 오는 날 귀까지 큰 박스에 담긴 레인부츠를 들고 오기 싫어서 바로 근처 화장실로 가서 갈아신었죠. 양말 없이 레인부츠를 갈아신고 한 15분쯤 걷는데 조금씩 불안해졌어요. 장화에 습기가 차기 시작한 거예요. 아, 짜증나.
레인부츠는 한 사이즈 크게 써야 한다는데 너무 딱 맞는 걸 샀나? 아, 짜있나? 라는 생각이 아주 잠깐 들었지만 사고 싶은 레인부츠를 비 오는 날 신었다는 만족감에 기분 좋게 집까지 걸어오며 친구랑 통화를 했어요. 문 앞에서 장화를 벗으며 통화를 하는데 야! 나 왜 장화가 안 벗어지지? 너 혹시 맨발로 신었어? 어! 그걸 맨발로 신으면 어떡해? 물 부어서 빼! 얼른 전화를 끊고 현관 옆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뽑아 레인부츠에 물을 부었어요. 부츠 안에 물이 가득 담아지자 벗기를 시도할 때마다 뚫어뽕 같은 소리가 뿌직뿌직 박뽕 뿟 소리만 나고 벗어질 듯 벗어지지 않는 레인부츠랑 5분 정도 끙끙대며 씨름을 하는데 참고 있던 인내심이 폭발했어요. 오빠! 오빠! 방에 있던 오빠가 놀라서 뛰쳐나왔어요. 왜? 왜? 야, 무슨 일 있어? 장화가 안 벗겨져! 아, 뭐야? 꺼져! 너 혼자 해! 아, 말려서 벗던가! 꺼져! 거기다 물을 부으면 더 안 빠지지, 멍청아! 시험 공부하던 오빠는 완전 짜증내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혼자 남겨진 저는 화장실 턱 앞에 풀썩 주저앉아 두 발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던 물이 주르륵 다 빠지면서 옷이 흠뻑 젖어버렸죠. 끙끙거리는 소리에 다시 나온 오빠는 어이가 없는지 아 진짜 이거 진짜 골 때리네. 야 발 줘봐. 발 한쪽을 들었어요. 철퍼덕 치마가 제쳐지자 오빠가 치마를 내려주며 아 나 진짜 별짓 다 하네. 아 진짜 아 나 진짜 꺼져 너. 아 나 뭐야 이거 하고 양손에 힘을 주며 장화를 벗기는데 벗겨지지가 않았어요. 아 이 돼지새끼야 살쪄서 안 빠지는 거야. 야 눈물이 났어요. 결국 줄다리기 하듯이 서로 잡아당긴 끝에 뽁 소리와 함께 발이 나왔죠. 양발 복숭아뼈에 빨간 상처와 함께 전 그렇게 장화 씨는 돼지가 됐답니다. 자, 김수경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한강 유람선에 있는 바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일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친 새벽 시간에 1차선 굴다리를 통과할 때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 한강 그 유람선 가는 길에 네네 네. 굴다리 들어가야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네. 좁아갖고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 그렇죠. 잠어지고 거기 그렇죠. 네. 거기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다 나오면은 또 이쪽이 가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거기 참 너무 비좁고 그렇게 해놨어 그래. 그러니까요. 거기에요. 거기에요 지금.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시게 앞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딱 붙어 섰죠. 그런데 반대쪽에서 또 다른 승용차가 굴다리 안으로 들어오는 곳이었어요. 어허. 여긴 분명 1차선인데 말이죠. 맞닥뜨렸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벽에 딱 붙어서 양쪽 차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1차선 도로에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양쪽 차들도 몇 분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나중에 들어온 승용차에서 운전석 쪽 창문이 쓰륵 내려지면서 운전하시는 분의 머리가 슉 나오더니 마주 보고 있는 다른 승용차를 향해 소리치는 거였어요. 저 우리 가위바위보 합시다. 반대편 운전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럽시다. 저를 가운데 두고 양쪽 운전자분은 창문 밖으로 손을 높이 들어서 가위바위보. 양쪽에 이제 운전자분이 가위바위보를 하신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들어오신 분이셨습니다. 하하! 제가 졌네요! 하면서 후진하시더라고요. 야, 재밌다. 혼자서 한참 웃었습니다. 어, 야, 그러면서 네. 막 속이고 그러면 얼마나 웃겼을까요? 어떻게? 나 주먹 낼 거야! 그리고 보내고 막. 아, 이거 이런 경우가 많은데. 골목에서도. 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다. 아, 이게 좋네요. 야, 앞으로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앞사람이 대표로 하는 거야? 그 대표죠. 그럼 뒷차에 내려서 얘기해야지. 제가 가위바위보로 이기면요 제가 대표를 할 겁니다. 다 승인을 받아야지. 그 중에 가위바위보 잘하시는 분 그 줄 서 있잖아. 골라서 나 오늘 사연 중에 제일 웃겨 이게. 재밌네요. 친한 네. 누나 이야기예요. 때는 누나가 대학생 때 매일같이 친구들과 자취방에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설거지는 항상 누나가 있고 자취방에는 따로 부엌이 없어서 마당 한켠에 마련된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하곤 했다죠.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누나는 수도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자취방 주인 할머니께서 설거지하는 누나를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방 안으로 그냥 들어가시더랍니다. 누나는 혼자 속으로 왜 지켜보는 거야? 물 아끼라는 경고인가? 아우 나 치사해 정말 하면서 눈치껏 물을 아껴 쓰고 깨끗이 뒷정리도 했대요. 그렇게 두 달여 동안 쉼없이 라면을 끓여먹고 설거지를 반복하던 어느 날 주인 할머니께서 친구분과 마루에서 약초를 드시더래요. 조금 알딸딸하게 취하셨는지 평소 과묵했던 주인 할머니는 말씀도 많아지시고 목소리 톤도 높아지는가 싶었는데 바로 그때 또 라면을 끓여먹고 설거지하는 누나를 보더니 대뜸 화를 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이 큰디 내 년은 왜 설거지할 때마다 내 요강 닦는 수세미를 쓰는겨? 오늘 아침에도 그걸로 요강을 닦았는지. 축하드립니다. 특별히 라면 맛이 좋았나요 계속? 수도가 한켠에 걸려있던 그 낡은 수세미는 바로 할머니의 요강 전용 수세미였던 거예요. 할머니는 왜 진작에 얘기하지? 할머니가 무슨 그걸 얘기를 하겠어요. 술 기운이니까 얘기하신 거죠. 그 일이 있은 후 누나는 자취방을 쓸쓸히 나왔고 졸업한 지 16년이 흐른 지금도 라면을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김선율 씨, 우린 이제부터 적이야. 저는 정부 서울청사를 지키고 있는 의무경찰입니다. 오, 이곳은 억울한 시민들의 민원과 시위가 하루도 끊일 날 없죠. 그날도 시위 일정이 여러 잡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정문에서 차량 관리 근무를 서고 있는데 하얀 승용차 한 대가 근무대 앞에 서더니 아유, 어이 경찰, 총각 여기 주차하려면 어떻게 해? 차에는 아주머니 두 분이 타고 계셨어요. 나 안쪽에 주차 공간이 있긴 한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나 오늘 여기서 사람들이랑 시위하러 왔거든. 네? 아주머니가 당황한 제 표정을 보더니 여기 시위하러 온 건데 여기다가 주차하는 건 안 되겠지? 뭐 아무래도 좀 그렇지 당연히 안 되겠지. 두 분이 아주 박장대소를 하시더래요. 저도 웃음이 나서 따라 웃었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어이 경찰 총각 웃지 마라. 우린 이제 적이 알았어? 전 그 말이 너무 웃겨서 참 헷갈립니다. 아니 너무 웃겨서 더 크게 웃음을 터뜨렸더니 웃지 말라니까? 우린 이제부터 적이라고 적! 한참을 웃다가 정신을 차리고 근처 공영주차장을 설명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아주머니는 가시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린 이제 적인 거야! 적! 을 외치고 가셨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